진짜 오, 예쁘다. 예쁘다. 진짜 예쁘다. 대박. 주차를 여기 뒤에? 고생했어, 언니.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지금 나중에 챙겨? 네, 너무 보고. 너무 운전을 너무 열심히 했어. 와, 여기 너무 이쁘다. 슬리퍼 괜히 가져왔다. 가져왔는데 너무 야, 귀여워. 이게 더 귀여워. 이름 막아놔. 우리 뭐 하라고? 이름 다 새겨줬어. 이거 감자캐라고. 와. 아, 여기 뭐 있나 보자. 재료. 붉은 소금, 들기름, 참기름, 식용유, 진간장, 식초, 설탕, 통깨. 다 있네. 그냥. 초콜릿. 아, 야, 반 쌀도 있고. 너무 좋아. 그치? 빈대떡 같은 거 여기 맞아. 붙여가지고 언니 또 바쁘다. 뭐야? 언니 같이 들어가. 이 뭘까? 왜? 이게 어? 뭐 덮어놨어, 무서워. 야, 저거 저거 뭐야? 건조기 같은 거 아니야? 뭐 건조하나? 이거 덮어놨어. 어머머머, 콩나물! 어? 콩나물! 어머! 웬일이야! 이렇게 갖고 이렇게 우와. 계속 끼얹어 주는 거지? 이렇게. 해보자. 야, 우리 그 저기 인터넷으로 찾아보는 게 좋지. 아, 그래서 이렇게 덮어놔야 되나 보다. 얘는 꼼꼼해야 되나 봐. 진짜 아기자기. 어, 선배님. 그러면 방이 이 방은 자는 방이 아니고 이 방이 자는 방인가? 야, 방 장난 아니게 많아. 이 방은 진짜 좋아. 방이 장난 아니게 많다고? 어, 일로 와봐. 여기도 방이고 여기도 방이야. 좋다. 우리 방 하나씩 쓰면 되겠네. 아, 아, 같이 자기 귀찮아. 왜 이래. 방 하나씩 쓰자. 어? 뭐야, 그 아니, 내 방 갖고 싶지 않아? 그러면, 어, 짐을 일단 풀까요? 어. 어디 놔야 돼? 여기 불을 평평한 데다가 해야 되나? 이게 근데 무작정 쌓았다가 또 일을 두 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옮기기만 해봐, 일단. 그게 그 소리 아니야? 해먹는 것만 나오지 마. 앞에를 뚫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앞에 뚫고? 이건 그러니까 바람막이 이런... 아니야? 이게 뭐야? 그걸 어디다 가마솥에 솥을 어디다 올려? 그러니까 요걸 일단 테두리를 만들고 그걸 뭐지? 안에 또 쌓아서 일단 바람막이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람은 일단 안 부는데 만들까? 밥 못 먹겠다. 아니 할 수 있어! 그래 이렇게! 하여튼 제가 올라갈 수 있게만 이렇게 그치? 그쵸? 저 사이즈를 어. 사이즈를 보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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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아니야 아니야 놓으세요 놓으세요 그래. 언니 놓으세요, 언니 놔 놓으세요. 언니 놔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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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 아이고 어려워. 이렇게 더 좁아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일단 무슨... 사이즈를 맞춰. 사이즈를 줄여. 됐어. 이제 이 위에다 올려. 이거 좀 언니 하나 둘 근데 힘을 받으려면 언니 뭐 이런 식으로 두껍게 해서 쌓으면 되지 않을까? 왠지 그럴 듯? 이렇게 그지?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리자는 거지? 사이사이에 넣어야 될 것 그러니까, 같은데? 이렇게 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그럼 어, 그렇지. 무거워. 아니 된 것 같은데? 잠깐만 3층, 4층 일단 불 붙는데 오래 걸리니까 근데
먹을 걸 가져와야 불을 붙이지. 일단 불만 붙여놓으면 너무 더워. 아니 우리 불을 붙이고 일단 밥을... 그냥 밥만 먹자. 일단 참기름이랑 간장이랑 참기름이랑 고추장이랑 두 개 먹으면 돼. 아니 모래도 하나 뜯어가지고 밥이랑 비벼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고추장이랑 국도 끓여? 이 와중에? 선배님 나물 무침 살짝 데치기에 그러면 물만 끓여가지고 나물 뜯어다가. 그래 근데 나물 어디서 뜯어? 나물? 있겠지 나물. 밭을 차린데. 안 가봤어 아직. 그럼 왜 밭이 어디야? 우리 밭이 저게 다 옥수수인 것 같고 저 위에가 다 아니죠? 다예요? 냉장고에 밭 지도가 붙어있으니까 아 그래요? 누나 다 마시고 해도 돼. 안 급해. 야야야야 여기 있어 있어 있어. 장난 아니야. 이 뒤쪽에 이 뒤쪽에 봐봐. 이 뒤쪽에 돌나무. 우와 곰치 아우 추염을 곤드레 방. 장난 아니야. 요 앞이 더덕도 있어. 더덕도 있네. 어. 마늘 대파 상추 쪽파 열무 시금치. 아 어지러워. 와 대박이다. 블루베리 무화과 마루? 머루? 바로 옆에 있나 봐. 고추 있어. 오이도 있고. 오이 씹어 먹고. 옥수수에 이렇게 지금 일단 점심 맛있겠다. 점심 메뉴부터. 콩나물국 끓이면 되겠네. 콩나물국. 콩나물국 하고 밥에다가 물 좀 비벼 먹잖아. 지금 고추장에다가. 그럴까? 고추장에다가 열무 썰어가지고 비벼 먹자. 열무는 생열무. 맛있어? 어 맛있어. 아 그래? 그렇게 안 먹어봐. 맛있어. 완전 되네. 맛있어. 그거 이렇게 잘라가지고 열무 이 대 있지 대. 언니 밥 넉넉하게 해 우리? 밥을 저녁 때 끝까지 다 하자. 저거 한 번 긁고 있는 밥은 불편한 게 낫잖아. 그래야지. 근데 우리 쌀뜨물도 좀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쌀뜨물 받아놔야지. 그치, 그치. 받아놔야지. 빨리 받아. 내가 고게. 아, 소담이 잘한다. 그거 큰 걸로 한번 덮게? 큰 거 넣으면 오래 간대. 아, 지금 달구게? 불이 잘 붙어서 아, 넣어도 그래, 그래, 되는데. 그래. 좋은 생각이다. 근데 비 와? 비 와? 비 온다. 근데 우리 맞아 비 오면 아궁이 어떻게 해요? 일단 이걸로 덮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아궁이를 옮길 순 없잖아. 어떻게든 저거 빨리 이거 빨리 씻어갖고 언니 빨리 빨리 이거 덮으면 동선이 안 좋네. 그치? 그러니까 왜 거기다 갖다 있을까? 아무 생각 없이 했지. 으쌰 너무 아 감사하다. 끝내준다. 아 그러면 저기다 일단 국을 끓이든 뭘 끓이든 물 소스 올려. 물을 끓여. 아 목이 조심하세요. 어 이게 더 안정적인 것 같아. 얘가 큰 나물. 콩나물 언니 밥에 이거 씻혀갖고 살짝 얹으면 콩나물 밥 해가지고 그래 비벼 먹으면 되지 않아? 그래. 저 열무 비벼 먹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아 그냥 넣어보자. 응 언니 콩나물 내가 이거 들게. 콩나물 이거 들이 부어. 오! 쌀뜨물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된장 넣고 된장찌개. 뭔가를 갖다가 집어넣자. 저 그럼 된장찌개 된장국을 끓인다는 얘기인 거죠? 응? 된장찌개를 끓인다는 그렇지, 얘기인 그렇지. 거죠? 그렇지 그렇지. 된장국이 됐든 국물이 많으면 국이고 국물이 많으면 졸이면 찌개고 그렇지 그렇지 찌개고. 아 이거 호박잎 애호박이니까 아, 호박잎 열린... 따갈까? 아니야 일단은 오늘 할 것만 빨리 하자. 그래 대파가 어딨어? 대파 호박. 아 그럼 언니 쪽파 우리 조금만 가져가가지고 쭉 뽑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야? 뽑아도 되나? 지금 고추나 좀 고추 저기 끝에 있어요.
따는 거지 저거는? 그냥? 어, 네. 따는 거. 고추 좀 많이 따가자. 맛있겠다. 아, 청양고추 있으면 맛있어. 청양고추 여기 없나? 여기 있는 게 청양고추 같아요. 열려있는데 너무 작아요. 아, 너무 작다. 아, 여기 큰 거 하나 있네. 얘네들 말하는 거지. 어. 이거 청양고추야, 이게? 청양고추인 것 같아. 이거? 언니 냄새 좀 맡아봐봐. 여기까지 고추도. 나? 난 몰라, 그런 거. 안 매워? 안 매워? 어? 매워, 매워, 매워. 매워, 매워. 청양고추 맞대. 청양고추 맞대. 그러면 호박이랑 감자. 여기. 있어? 보여? 야, 진짜 잘 찾는다, 수담이. 좀 괜찮은 걸로. 이거 하면 되겠는데? 감자. 감자는 바로 옆에. 네, 계단 있는 곳이죠. 여기 감자예요? 네, 거기. 아, 작은 보라색 꽃. 밥에서 탄내가 나는 것 같은데. 아이고. 탄내가 나는 것 같은데. 아이고. 잠깐만. 아니, 한 분만. 언니, 그 장갑 아이고. 끼고 해. 어. 밥 타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밥이 타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내려야 돼? 괜찮네. 어, 밥 상태 좋아. 지금 다 된 거야, 밥이? 된 거 같아. 이걸 내려? 아니면 밥만 꺼내? 밥만 꺼내. 꺼내서 누룽지를. 어떡해. 얘도 지금 다 끓었어. 이거 어떻게? 된장 풀고 물을 좀 더 넣고 해야 돼. 된장 가져올게요. 언니가 씻을까? 네, 제가 씻을게요. 야, 우리 파마늘 이런 거 넣어야 되지 않아? 마늘? 뭐래도 좀. 그니까 다진마늘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근데 된장만? 된장만 풀어? 마늘이 어딨다고? 나 막 마늘 풀어와야 되겠다. 아. 이거 어떻게? 어머. 수담아, 이거 좀 씻어줘. 이거 씻었니? 네, 다 씻었어요. 내가 성격이 급해서 손해를 많이 봐. 언니, 호박이 되게 두부 같아. 두부가 없어서. 언니 어떡해? 왜? 이거 간? 소금 간에? 조금 짭짤하면 될 것 같아. 여기다가 살짝 부어가지고. 한 단에 들어가네. 오. 됐다, 이제 그거 끓어.
하나만 먹으면 돼. 오, 근사하다. 어? 맛있을 것 같아. 야, 살짝 떡볶이 냄새나. 어? 떡볶이 냄새나. 너무 맛있어? 매운탕. 민물매운탕 맛. 왜 매운탕 맛이 나? 매운탕 맛 나죠. 아직 좀 더 끓여야 되죠? 반찬이 저거밖에 없어서 어떡해? 아 무슨 소리야, 훌륭한데. 콩나물밥이라니 첫날부터. 그러면 양념장은? 아, 만들어야지. 간장이랑 진간장. 아 간장 냄새도 이렇게 좋네. 참기름 1.5. 하나 반. 하나 반. 설탕 3분의 1. 통깨이 한 스푼. 한 스푼이나? 네. 너무 많이 넣으면. 이제 찌개 어디다가 해와야 되지 않을까? 저 너무 짜질 것 같은데. 네네 이제. 진짜 민물 매운탕 맛이 나지? 아, 그 왜 그럴까? 여기. 아, 콩나물 장난 아니다. 저희 세팅 끝난 거예요? 네, 더 없어요. 밥 한 끼 하고 나니까 막 만신창이가 되네. 조선시대 멋있는 근데 와, 진짜. 근데 분명 맛있을 거예요. 아, 근데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맛보세요. 아, 고생했어. 우리 차 왜 이렇게 맛있어? 난 이 찌개 맛이 궁금해. 먹어보자. 너무 맛있어? 괜찮아. 깊어. 진짜. 그지? 아, 맛있어. 잘했네. 이렇게 진해? 진짜 맛있지? 와. 진짜 수제비 떠먹으면 맛있겠다. 그치, 수제비. 그 생각했어. 밥 먹어보자. 일단 맨밥을 좀 먹어보고 밥이 잘 됐나? 양념장이 더 있어야 될 수도 있겠다, 먹자. 여기다 비벼먹으면 약간 탄내가 맛이 나서 더 맛있다. 이제 살짝 불맛이 나니까. 불맛인 게 아주 끝내주네. 좀 희망이 보이는데? 할 수 있겠는데? 산을 좀 맛있어? 보며. 맛있네. 맛있어. 양념장 진짜 맛있다. 맛있어. 밥도 맛있고 찌개도 맛있어. 고추 엄청 연해. 맛있다. 된장도 짜지가 않네. 그냥 찍어 먹어도 여기. 너무 맛있다. 이 미술 이럴 수가 있어? 언니, 맛있어. 우리가 이걸 했어. 그러니까 영실 이렇게 밥과 국을 먹을 줄이야. 아, 일단 행복하다. 그러게 여기 온 지 몇 시간 안 됐는데 되게 오래 있었던 것 같아.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 체력장한 것 같아요, 지금. 온몸에. A급이십니다. 특 A.